네, 이 방이 저의 낚싯방입니다. 일반인의 방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죠. 릴 낚싯대부터 베스, 참돔 낚싯대까지 낚시 4년차 김하영 씨. 장비 욕심은 프로 낚시꾼 못지않습니다. 조금씩 샀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메탈 지그들만 해도 하나에 이게 한 18,000원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몇십 개 되고. 이 낚시 장비로 잡은 어종만 해도 다양합니다. 특히 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하는 바다 낚시는 거친 레포츠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김하영 씨 이미지와 달리 거친 바다 낚시를 즐겨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낚시 장비 손질도 프로급. 그런데 오늘은 채비까지 합니다. 아니, 갑자기 채비는 왜 하시는 거예요? 엄마랑 내일 바닷물고기 좀 잡으러 가려고 한번 지금 채비 좀 정비하고 있었어요. 바다 낚시를 위해 바다로 가자! 가 아니고 실내 바다 낚시터로 왔습니다. 이야, 세상에. 돌돔, 참돔, 우럭 등 다양한 어종이 있는 실내 바다 낚시터. 낚시로 레저 활동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운동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난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중에 이제 엄마가 혼자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쭉 빼고. 오늘의 미끼는 개찌렁이. 아이고, 이렇게 큰 녀석도 망설임 없이 손으로 척 끼웁니다. 이거 엄마 끝에 봐봐. 추리 때 끝이 휘었죠? 이렇게 휘었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낚싯대 입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찌가 쓰잖아. 4년차 낚시꾼 하영씨의 낚시 실력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데 아무리 낚시가 기다림과의 싸움이라지만 입질이 없으니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얘네가 지금 여기 옆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치? 그죠?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저쪽 가서 잡아볼게. 여기는 내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 그래. 못 낚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거야. 내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 저쪽으로 가서 많이 잡으세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때! 어머! 제, 예! 이거 정말... 낚은 거야? 낚은 거야? 어머! 결과는 과연! 어머! 세상에. 아, 뭐였어? 저거 왜 정신 팔렸지? 어떡하면 좋아. 아쉬움도 잠시. 다시 비장하게 낚싯대를 던져보는데 이번엔 대어를 낚을 수 있을까요? 왔다. 아! 자, 이번엔 무사히 낚아야 할 텐데. 세상에. 이야, 원척입니다! 잡았어! 어머, 영대! 그런데 이건 무슨 고기죠? 어머, 이쪽으로 해줘. 며칠이시나? 그래, 알았어. 세상에. 어타구로만 보던 돛돔. 체력을 끝내는 이게 심해요라고 하거든요. 심해요? 하영 씨, 오늘 명예 회복 제대로 했는데요. 프로 낚시꾼 인정!